예,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11월 3일입니다. 지금 이 시각 11월 첫째 주 알짜배기 경주 소식을 진행을 하는데요. 제 옆에 이승락 경주시 시민소통협력관이 나와 계십니다. 본래는 저희들이 이 알짜배기 경주 소식을 매주 금요일 날 방송을 제작을 하고 또 금요일 날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 업데이트를 하는데 내일 뭐둘다 일정이 좀 있어서 오늘 목요일로 하루 당겼다. 앞으로 계속 목요일 하는 건 아닙니다. 금요일 날 하는데 이번 주만 목요일로 하게 됐다. 근데 알짜배기 경주 소식 문자가 날아가는 날은 목요일입니다. 자, 근데 방송은 금요일 날, 앞으로도 금요일 날 계속 하게 됩니다. 옆에 이승락 경주시 시민소통협력관 나와 계시는데 우리 독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네,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죠? 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네. 지냈는데 오늘 자, 11월 첫째 주 알짜배기 경기 소식, 첫 번째 소식, 어떤 소식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아무래도 이제 가을철이 되다 보니까 네? 산불이 많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 시민들께서 산불 예방 요령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안내를 드렸습니다. 예, 뭐, 산불 조심 요령이야. 뭐 시민들도 다알 텐데, 그래도 한번 또 특별히 좀 강조하고 싶은 게 그렇죠. 있으시죠? 다 아는데, 이렇게 예. 한번쯤 이렇게 짚어줌으로써 다시 한번 이렇게 리마인드 할수 있고, 실제적으로 보면 산불이라는 게그 방화보다는 주로 실화가 많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한번 짚어주십시오.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자, 먼저 이제 산림 인접지에서 예. 농산물 폐기물이나 쓰레기를 소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시골에 계시는 분들이 간혹 가다가 이렇게 소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람이 안 부는 날 소각을 하더라도 갑자기 바람이 불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 됐을 때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일단은 산림 인접지에서는 쓰레기라든지 농산물 폐기물을 소각하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산에 가실 때 예. 라이트나 버너 등 인화물질은 역시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그 요즘 국립공원 이런 데는 아예 인화물 아예 그냥 수거통이 있습니다. 있고. 예, 그렇죠. 예. 예전에는 뭐 산에 가서 라면도 끓여 먹고 했지만 아, 지금은 이제 지금 큰일 나죠. 큰일 나죠. 예. 그리고 또 담배꽁초에 의한 그 발화가 또 있거든요. 가을철에 바람이 건조했기 때문에 네네. 예, 발화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산에 가서는 담배 피지 마십시오. 산에서는. 건강을 위해서 올라가시니까 아무래도 사실은 저도 흡연족이기 때문에 올라가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공기 좋은데 올라가면 또 피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건 사실은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한데 그렇더라도 워낙에 한번 산불 나버리면 본인도 엄청 그 신상에도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런 것도 잠잠 다칠 수도 있고, 또 그러니까 산림이라는 게한번 불이 나면 회복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예. 큰 경제적인 손실도 있고요. 산에 그리고 가면 또 피지 마십시오. 예, 예. 그리고 또 입산 통제 구역이라고 있어요. 산을 가다 그렇죠. 보면 있죠. 여기는 이제 보통 이제 자연 회복기에 들어가 있는 때이기 때문에 이쪽은 될수 있으면 출입을 하지 말아라. 꼭 가지 마라. 근데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즘은 벌금도 세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절대 가지 마시고. 예. 그리고 뭐 산불 신고 전화번호가 별도로 있죠. 뭐, 통상적으로 119 하시면 제일 빠릅니다. 119 하시면 모든 게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어떤 분들은 뭐, 054 119 하시는 분도 계시고, 예. 또 112로 신고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예. 또 산림청인데, 이 전화번호가 좀 복잡한데, 뭐, 이쪽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읍면동에 이렇게 신고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뭐, 어쨌든 가장 쉬운 방법으로 이렇게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또, 그, 저희들이 이제 소방서 측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오기 전에 확인을 예. 해보니까, 보통 이렇게 가다 보면 예. 산불이 났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신고했겠지라고 지나치는 경우도 그렇죠. 산불이 있고요. 나니까, 아이고, 나 아니어도 예, 했을 가까이에서 거야. 벌써 했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 그 하죠. 다음에 또, 아, 내가 신고하면 중복 신고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실 안 수도 그래도 있습니다. 바쁜데, 소방서에. 예, 그런데 소방서 측 입장을 들어보니까 아, 그래요? 그렇지 않답니다. 될수 있으면 많은 분들이 신고해 주시는 게 훨씬 더 무게감 있고, 아하. 그 중복 신고라도 같은 동일권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아무 걱정 없이 신고를 해 주십사. 불 보면 무조건 119로 전화를 하자. 예, 그렇습니다. 뭐 그래서 중복된다고 뭐 꾸중듣거나 벌금 내려. 뭐 그렇진 않습니다. 어차피 그 지역이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시민들께서 신고 정신이 투철하셔야 산불을 조기에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예. 자, 다음 소식은 뭘까요? 네, 다음 소식은 우리 경주시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데, 요즘은 카톡을 많이 쓰시다 보니까 네. 그 일반적으로 민원을 넣게 되면 전화로 민원을 신청하면은 이부서 저부서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고요. 예. 그 다음에 또 민원을 넣으려고 그러다가 또 바쁜 일이 있어서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런데 요때 가장 유용하게 쓰이는 게 카톡으로 민원을 넣어두면 글이 남기 때문에 우리 시청의 담당자가 카톡을 확인하고 답변을 주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이름이 톡톡 경주입니다. 예. 카톡으로 민원을 넣으면 카톡으로 답한다. 그래서 예. 톡톡 경주. 제가 요 옆에 그림이 나가고 있는데요. 요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톡톡행지는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이용 방법 이런 거좀 말씀. 네, 우리가 그 카톡에 들어가시면 오른쪽 상단에 돋보기 표시가 있어요. 그 예. 돋보기 표시를 누르시면 검색창인데 거기서 톡톡 경주를 쳐주시면 톡톡 경주 창이 뜹니다. 카카오 채널이 뜨는데 그거를 클릭하셔서 예. 즐겨찾기를 눌러주시면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으실 수도 있고 또 답변을 받아보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요 이용 방법은 제가 우리 소통협력과 옆으로 지금 그림이 나가고 있으니까 요 그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용 방법 좀더 그림을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이게 간단한 민원처리를 한다는데 이 민원처리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이 이제 톡톡 민원이. 보통 생활 불편신고, 예.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지역에 쓰레기가 투기돼 있다든지, 뭐 가로등이 안 들어온다든지, 뭐 땅이 조금 이렇게 뭐 울퉁불퉁하다든지, 도로 앞에 요런, 있다든지. 예. 그리고 또 시정에 대한 문의도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그다음에 단순한 이제 뭐 상담이나 건의 내용들도 받을 수가 있고요. 예. 그 예산이 수반되거나 또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의 민원은 저희들이 그 담당 부서와 연결시켜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은 직접 저희들이 그거를 민원을 시청의 각 부서에다가 내용을 전달하고 답변을 받아서 직접 답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건다 하실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 카카오톡으로 또 민원을 처리를 할수 있다. 이전에부터 하고 있는 건데, 그죠? 하고 있었는데 좀더 이거를 활성화시키려고 우리 시민들께서 이제 전화를 하시거나 찾아오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것도 있지만 간단한데 보통 지나가면서 저기 불이 안 들어오네 아, 해야지 하면서 가로등 뭐 예를 끄는 들어서 이런 했는데 거. 뭐 하다 딴거 하다 보면 또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각 좀 이래 수정할 수 있는 이런 민원들 예 특히 그래서 뭐. 톡톡 경주라는 카카오 채널에 들어오시면 우리 저희들이 받은 민원을 해결한 걸 그대로 올려놨어요. 아, 예. 직접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게 시민소통협력관실에서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좋은 거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다음 소식 뭘까요? 수급보상제에 관한 이야기 같은데. 예, 이것은 우리 시민들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아시는 예. 분도 계시지만, 작은 거지만 도움이 될것 같아서 했는데, 우리 경주시가 운영 중인 소소한 이제 수급보상제 운영입니다. 뭔가를 수거하면 보상해준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경주시에서. 그 이제 재활용품이나 불법 광고물 등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대상 품목을 기준량 이상으로 수집하여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시면 보상품이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돈으로도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허. 저런 품목들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종이팩 같은 경우는 1kg 단위로 그 나가고요. 폐건전지도 역시 1kg. 그다음에 폐형광등도 2kg인데 요 정도 들고 가시면 예. 종량제 봉투 20리터짜리 두 장을 드립니다. 아, 예. 그 요거는 제가 이제 실화인데 저희 어머님께서 그 우유팩을 예. 모아가지고 갖다 드렸더니만 그 종량제 봉투 29장을 받아오셨습니다. 아니, 어머님 이거 도대체 아니 그 계속 모아놓으신 거죠. 그래서 그래도 우유를 많이 드시는가 봐요. 연세 드셨으니까 칼슘 부족하니까 아, 드셔야 되는데 예. 그 저도 깜짝 놀랐죠. 많이 이렇게 모으셨네요. 29장이면 작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엄청 모으셨는 건데. 그럼 29kg 모았다는 이야기잖아요. 아니죠. 이제 그 1kg에 두 장을 주니까. 아, 그러니까 예. 제가 그리고 확 머리가 안 돌아가서 예, 또한 가지는 불법 광고물 같은 경우에 예. 불법 현수막을 신고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불법 그렇죠. 현수막은 그 수거 보상원이라 해서 1년에 한 번씩 모집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만 20세 이상이면은 하실 수 있는데 12월 달에 저희들이 공개 모집해서 그분들에게 자격을 주면 그분들이 불법 현수막을 수거해서 가져오시면 이게 금전으로 보상이 됩니다. 예, 또한 가지는 벽보라든지 전단지가 불법으로 돼 있을 경우에는 그 65세 이상 그 거주자나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계시는 분들께서 예. 가져오시면은 전단지나 벽보는 100장당 약 1,000원에서 한 5,000원 사이 크기에 따라서 장당. 100장당
백창단. 예예. 예. 그리고 현수막 같은 경우는 한 장에 보통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현수막이 가성비가 높네. 예, 근데 이제 현수막 같은 경우는 이제 떼기가 안 쉽죠. 그렇죠. 아무래도 높은 데에 달려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요 사업은 어쨌든 예산이 떨어질 때까지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근데 이것도 막 그 사실은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 너무 예. 또 욕심내서 예. 그 위험한 것은 하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우리 시에 보니까 그 전문가들 해야 될 뭐 불법 현수막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니까 이제 긴 장대에다가 아, 이렇게 나름대로 도구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달아가지고.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그 이제 지정된 게시물 외에 게시판 외에 예, 있을 예. 경우에 굉장히 시내가 사실 보기에 좋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이런 분들께서 활약하셔서 오히려 경주시가 깨끗해지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 저도 이거 깜짝 놀랐는데 원고 받고 네. 주민등록 번호를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어떤 경우에 주민등록 번호를 바꿀 수가 있나요? 이거는 그 주민등록 번호 유출 사고가 많습니다. 최근에. 그렇죠. 예, 대형 금융사들이나 뭐. 예. 주민등록 번호가 유출됨으로 해가지고 생명이나 예, 예. 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를 받았거나 예, 예. 또는 피해가 우려될 경우에 주민등록 번호 변경 신청을 하시면 변경이 됩니다. 예를 들면 그 아동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라든지 성폭력 피해자 또 성매매 피해자 예, 가정폭력 예, 예. 피해자 공익신고자 아동학대 범죄 피해자 뭐 특정 범죄 신고자라든지 특정 강력범죄 피해자라든지 예, 예, 학교 폭력 피해 학생이라든지 이런 분들께서는 증명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분들한테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 주민등록번호 이게 지금 제가 그림 띄워놓은 거 보니까 이게 행정부 홈페이지에도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봅니다. 예, 홈페이지에 안내가 되어 있는 거네. 안내가 되어 있고 그거를 우리 그 행정복지센터로 예, 가셔서 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주민등록번호를 바꾸려면 예.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야 된다 이 말씀이죠? 예, 예.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셔서 내가 이런 피해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를 바꾸려 한다. 그때 이제 필요한 증명서류가 있어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조금 설명드리면 예, 예. 개인정보 처리자라든지 신용정보회사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정보 주체자에게 제공한 서면 또는 전조편,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라든지 인터넷 예, 예. 홈페이지 뭐 신문 방송 사업장 등에게 게재 또는 게시판 자료 등 그 밖에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져가시면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다. 본인이 이제 입증을 해야 된다 그죠? 피해에 대한 것도 입증을 해야 되고. 예, 행안부 홈페이지에 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 네. 링크 따라가셔도 좀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하여튼 좀 놀라운 소식인데 아이 저는 몰랐기 때문에 굉장히 놀랍네요. 주민등록번호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나 또 앞자리는 그대로 하고요. 뒷자리가 바뀐다고 그럽니다. 앞자리는 생일이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앞자리야. 예. 좀 안 해도 될 말씀을 하시네. 예. 예. 지금 뭐 국가 애도 기간에 죄송합니다. 예. 제가 다음 소식은 로드킬과 관련한 안내네요. 네. 그 운행 중에 우리가 로드킬 많이 발견하고 하는데 이것도 또 신고를 하면 행정기관에서 수거도 하고 행정기관 수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럼 어디로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됩니까? 통상 이제 운전하시다 보면 로드킬 당한 걸 보고 아 그냥 아침에 출근할 때 아 저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죠.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 경주시는 그 바로 콜이라고 있습니다. 시청에. 779-8585로 연락하시면 연결해서 처리하는데 이 그 로드킬 같은 경우는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야생동물이냐 살았느냐 죽었느냐 또 천연기념물이냐 유기동물이냐에 따라서 처리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조금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요거를 잠깐 물론 이제 시민들께서 굳이 설명드리면 뭐 야생동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상 일 경우에는 저희 환경과에서 예, 환경보호팀에서 처리합니다. 근데 요거를 시민들께서는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게 8585로 연락하시면 아, 예. 그 환경 그래, 이것까지 우리가 나눠서 전화하고 확인 안 시켜. 그렇죠. 바로 8585 하시면 8585로 하면 알아서 된다. 다만 이제 그 야생동물 같은 경우는 살았는 거는 그 환경보호과 환경에서 하고 만약에 이게 사망 죽었다 이러면은 자원순환과라고 해서 저희들이 쓰레기 치우는 과가 있잖아요.
거기서 소각을 하게 돼 그리고 있죠. 또 해당 지역 읍면동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치우기도 하고. 아, 예. 이건 뭐 너무 복잡해지니까 더 이야기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차라리 로드키를 발견하면 그 경시 바로 콜 7795에 8588로 연락을 하면 뭐 분 물을 거 아닙니까? 살았냐 죽었냐 천연동물이냐 아니냐 기념물이냐 아니냐 천연유물까지 내가 모르지 뭐 그거야 어떻게 다 합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특이한 것은 그 천연기념물 같은 경우는 지금 문화재과에서 담당을 하는데 글쎄 말입니다. 그 사망 그러니까 죽었거나 이제 다쳤거나 죽어도 이거는 이제 그 자원순환까지 처리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문화재 현상 변경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된답니다. 와, 문화재니까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두루미나 독수리 뭐 매 황조롱이 부엉이 올빼미 소쩍새 이런 그 천연기념물은 혹시라도 발견하시면 그냥 버리시는 것보다는 아까 바로바로 전화하면 천연기념물은 자원순환 문화재과에서 처리를 한다. 예, 그래 돼 있죠. 예. 죽었거나 살았거나 간에 맞습니다. 자원순환과 환경과 이런 개념이 아니고 천연기념물도 문화재청 문화재과에서 한다. 이런 사실들이 있네요. 유기동물 관련 민원이야 뭐 당연히 축산과 우리 그렇습니다. 축산과에서 하고요. 네. 요 정도 하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11월 첫째 주에 그 우리 알짜배기 경주 소식은 주민등록 번호를 바꿀 수 있다. 그리고 로드킬에 대해서도 발견하면 복잡하게 죽었냐 살았냐 천연기념물이냐 아니냐 따지지 말고 7795에 8585 경시 바로 콜로 하면 된다. 그리고 간단한 민원이든 뭐 좀 복잡한 민원까지도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아주 민원 진행서까지도 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톡톡 경주로 하면서 할 수 있다. 그리고 가을철에 무엇보다 산불 조심하자. 산불 이거 뭐 한번 나버리면 소중한 자원이 그냥 그렇게 날아가 버리니 그러니까 자원도 자원이고 잘못하면 또 인명 피해도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울진에 올해 뭐 엄청 큰 불 나가지고 사실은 엄청 큰 일이 있었는데 그런 일들이 우리 경주에서는 막 이런 말 하면 말이 시가 될라 소금강 한해 큰 불 이후에는 크게 큰 불은 현재까지는 없었죠, 그죠? 예, 저희들이 어쨌든 그 산불 감시부터 시작해서 그 전문 진화대라든지 전문적으로 늘 준비하고 있고 저희들이 특별히 지금부터 내년 5월까지는 맞습니다. 산불 조심 기간이라서 우리 행정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불조심은 뭐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거니까 장난깨나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봅시다. 특히 산불 산에 가면 담배 피지 마시고 요즘 산에서 취사는 특히 안 되는 거니까 당연히 주의 그런 점들 잘 유의하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 11월 첫째 주 11월 3일 전해드린 알짜배기 경기 소식은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이번 주에 다음 주에 뭐 특별히 무슨 예정되거나 우리 시에서 그런 일들이 있을까요 혹시? 현재까지 특별한 행사는 잘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뭐 또 더 하신 말씀? 아니요 충분히 했습니다. 예. 그럼 독자 여러분 열 번째 알짜배기 11월 3일 전해드린 이성락 김씨 시민소통협력관과 함께 전해드린 알짜배기 경주 소식은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또 그 의견이나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시면 다음 주에 방송할 때 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